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그동안 우리 미우들이 여러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고맙게도. 그 많은 댓글 중에서 언니 연한 화장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 청순한 메이크업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피드백을 수용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약간 청순하면서 2024년 트렌디하면서 맑고 깨끗한 그런 연한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분위기 미칠 예정입니다. 또 너무 막 뮤트하고 너무 막 칙칙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모브모브 FW 느낌으로 가지 않을 거고요. 서머 시즌에 맞게 맑으면서 뽀용한 컬러들로 사용해서 한번 말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 자, 기초 케어는 제가 끝내고 왔고요. 베이스부터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피부 메이크업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줘야지 그 청순한 무드를 제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먼저 균일한 피부톤이랑 좀 맑은 피부 표현을 위해서 여름에 좀 맞는 베이스 가지고 왔어요. 항상 보여드렸던 쿠팡템 뜰라뷰 액트리스 비건 페이스 픽싱입니다. 상아빛으로 맑고 얇게 톤업을 해주는 보송한 편에 속하는 베이스예요. 여름에 지성분들은 이것만 쓰셔도 좋은데 저는 조금 더 맑고 투명하고 이런 피부 표현을 위해서 디어달리아 프라임 레이어 글로우 프라이머 핑크빛 톤업 베이스인데 얼굴에 바르면 살짝 그 윤광이 반짝반짝 나면서 좀 맑게 톤업이 돼요. 얘네 둘을 같이 섞어줄게요. 또 이 디어달리아가 굉장히 촉촉해서 뜰라뷰의 보송함을 살짝 먹어. 쿠팡에서 산 납작이 브러쉬. 사실 테무에서는 900원에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소곤소곤 이걸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 브러쉬가 진짜 치트키야. 여기다가 이 화잘먹 미스트 묻혀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정샘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 이거 진짜 올영 화잘먹 미스트인데 찹찹찹찹 얼굴 안쪽에서부터 두들겨서 펴발라줄게요. 이거 하여간 피부가 진짜 좋아보여. 살짝 맑게 톤업이 되면서 뜰라뷰 베이스가 붉은기도 살짝 커버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홍조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디어달리아 섞지 말고 뜰라뷰만 사용해줘도 살짝 홍조가 커버돼요. 전체적으로 얇게 톤업해주기. 또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 핏 팔레트 코렉터 컨실러거든요. 올영 드림으로 열심히 써보겠다고 구매해놓고 몇 개월 동안 안 써봤더라고. 너무 궁금해요. 요거랑 연어 색상 섞어서 다크서클부터 먼저 커버를 해줘야 돼. 다크서클 커버할 때 라이트한 컨실러부터 올려버리면 오히려 다크서클 둥둥 떠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연어 색상에 미디움 베이지 섞어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다크서클이 본인이 좀 푸른기가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어 색상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믹스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연어만 사용하든지 영보라 컬러 사용해요. 앞볼 쪽에 살짝 올리자. 나 여기 팔자주름 여기도 좀 해줘야 돼. 항상 제가 청순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할 때 움푹 꺼진 눈을 좀 올리거든요. 그 올린다는 말이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니라 좀 볼륨을 채워줘서 푹 꺼진 부분을 좀 완화시켜줘요. 밝은 컬러들 좀 섞어서 여기가 진짜 움푹 꺼져 있으면 음영을 연한 걸 깔아도 바로 또 눈에 음영이 들어가니까 청순한 무드에 안 맞더라고요. 제가 좀 눈이 인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목구비가 강해서 이렇게 죽여놔야 돼. 저처럼 이목구비 강하신 분들은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핑거 퍼플 요거 꼭 사용해주셔서 두들두들 밀착시키기. 파데프리 하실 분들은 요 정도만 해도 되겠다, 솔직히. 오늘의 쿠션 클리오 킬커버 스킨 픽서 쿠션 21C 란제리. 이 쿠션을 제가 지금 몇 번 사용해봤거든요. 이거 신상 쿠션인데 되게 얇고 밀착력이 좋은 게 장점인 쿠션이더라고요. 오늘 피부 표현이 좀 얇아야 되니까 요 쿠션 사용할 거고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피부 표현하기 괜찮은 쿠션입니다. 근데 지속력은 중 정도? 막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피부 표현은 되게 이쁘게 돼요. 쿠션 바르기 전에 컨실러 올리셨을 때는 저처럼 바로 쿠션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가 얼굴에 쩝쩝 달라붙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쿠션 올리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컨실러가 다 밀착되지 않았을 때 그냥 쿠션 올려버리면 이렇게 쩝쩝쩝 같이 떨어져서 베이스 밀릴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 여름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달걀 귀신 바이브네요. 뭐 어차피 하나하나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피부 표현 다 해주는데 쿠션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여기다가 VDL 익스퍼트 컬러 언더 아이 프라이머. 프라이머라고는 하는데 되게 묽은 컨실러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색 보정, 얼굴 코렉팅도 해줄 수 있거든요. 프라이머 기능이 강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눈가 칙칙한 부분 커버하기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서 눈두덩이에 미리 발라놓으면 이 위에 올라갈 그런 음영 컬러들이 조금 더 맑게 표현이 돼요. 반대쪽도 언더 아이 여기도 해줘야 돼.
끝! 자, 그리고 이제 파우더 해줄 건데요. 안녕하세요, 지겹템입니다. 어바웃톤이에요. 약간 커버력이 있는 베이지 컬러 파우더 팩트인데 아주 살짝, 극강의 커버력은 아니고 살짝 톤업 되는 정도의 커버력? 얼굴 중앙 위주로 파우더를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유분을 싹 걷어줍니다. 너무 뻐석하게 말리진 않을게요. 다음, 드디어 색조 들어갈 건데 쉐딩 하나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홀리카홀리카의 톤 튜닝 쉐딩 쿨그라운이에요. 제가 저번에 올영 숨꿀템 메이크업에서 이걸 진짜 숨꿀템을 찾아버렸잖아. 쿨그라운 컬러긴 한데요, 약간 노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 막 그렇게 회색기가 돌지도 않고 그 노란기가 어느 정도 섞여서 되게 뉴트럴하거든요. 먼저 이 연한 컬러부터 사용을 할게요. 이 브러쉬는 다이소에서 파는 태그 아이섀도우용 브러쉬인데, 어떤 미우가 댓글로 코쉐딩용 브러쉬보다 다이소 태그 아이섀도우 전용 브러쉬가 코쉐딩하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미우들 추천템은 믿고 써야 돼. 나보다 코덕들이 더 많아.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 쉐딩이. 그래서 오늘 같은 메이크업 할 때 쓰기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막 쉐딩이 두꺼워지고 막 진해지면 안 되니까 눈에 탁탁탁탁 들어오네. 이거 코에 탁탁탁탁 해주기 너무 좋아. 이 쉐딩 너무 자연스럽다.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얘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쉐딩이 뉴트럴한 쪽이에요. 진짜 쿨톤인 저한테. 이걸로 턱 쉐딩 해줘도 좋을 것 같아. 너무 회끼 도는 컬러로 턱 쉐딩 해주면 수염 자국 같거든요. 그 레이저 제 뭐 10회 해야 되는데 한 5회 정도 연습. 먼저 여기 이중턱을 쳐주다가 브러쉬에 얇게 남은 컬러로 얼굴 외곽부터 이렇게 터치하면서 볼 쪽 싹 긁고 내려와. 진해지면 안 돼. 주시면 살짝 갸름해지거든요. 요즘 아이돌들 하는 그 다이아몬드 쉐딩 느낌 마냥. 자, 이제 섀도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섀도우 좀 뻔하지 않아. 제가 꿀팁 살짝. 그리고 색조합 예쁘게 말아왔어요. 낱개 섀도우들 가지고 왔거든요. 통해서 팔 거야 얘네. 먼저 요 두 가지 컬러 사용할 건데 요 컬러가 메인이거든요. 아멜리 코코아 베이지 섀도우인데요. 살짝 채도가 낮은 뉴트럴한 베이지 색깔 음영 섀도우거든요. 근데 요 컬러를 요것만 쓰면 밝은 컬러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연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요게 텁텁해 보일 수 있어.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더워 보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26도야. 요거랑 같이 섞어줘야 돼. 이게 꿀팁. 홀리카홀리카 마이브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스트로베리 크림. 여쿨라분들이나 봄업라분들에게 찰떡인 명도 높은 핑크코랄 컬러인데 얘네 둘이 이렇게 섞어서 바르잖아요. 5:5 비율로 조금 더 이렇게 뽀용해집니다. 아루 한번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5:5 비율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더워 보일 것 같은 음영 섀도우랑 좀 명도 높은 라이트한 컬러의 섀도우랑 섞어주면 좀 더 맑게 이렇게 음영을 올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게다가 여름이니까 난 진짜 더워 보이는 음영이 너무 싫어. 자, 옆으로 가로로 길게 빼주고 다이소 꿀템 더봄 애교살 트임 펜슬입니다. 그림자 컬러. 이거는 제가 다이소 꿀템으로 추천했던 음영 펜슬이고요.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라 오늘 같은 메이크업에도 좋고 데일리템으로도 좋아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라인 싹 잡아주면 조금 더 또렷해지죠. 다시 한번 베이스 섀도우 컬러 사용하는데 눈 음영에는 5:5 비율로 했잖아요. 근데 이 애교살에 발라줄 때는 여기 두 번, 한 번 7:3, 8:2 비율로 명도 높은 컬러를 많이 섞어줄게요. 이걸로 애교살 음영 이어주기 코랄레이즈 소프트 블러치급 퓨어 라벤더. 그 눈 밑 언더에 연보라 컬러가 들어가면 은근히 약간 청순해진다. 더 오늘 사용할 블러셔거든요. 블러셔 사용해서 눈 언더에 한 번만 싹 깔게요. 전체적으로 넓게 한번 이 연보라 컬러 올려주는 거지. 아주 옅게 진하면 안 돼. 카메라로 보기에는 좀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미우들이 이렇게 거울 보면서 메이크업 할 때 이 치트키 써보면 이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뽀용해지고 아련해져.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삼각존 음영 넣어줄 건데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로즈토프. 삼각존에 쓰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칙칙하지 않고 은은하게 삼각존 영역 확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사람이 분위기 있어져. 눈 끝에서부터 브러쉬를 이렇게 잡고 착착착착착 연하게 음영을 퍼뜨려줍니다. 눈 끝을 연장하듯이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에 진짜 많이 남은 양으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 부분이나 눈 뒤쪽 조금 더 블렌딩 해주면서 옅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꿀팁 나오는데 저 애교살을 조금 더 뽀용하게 살려줄 거거든요. 오늘 연한 메이크업인데 막 펄스틱을 확 쓸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게 내 취향이긴 하지만 은은한 컬러를 써야 되는데 은은한 컬러를 냅다 올리면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기어에이 슬림 팁 큐트 아이즈 메이크 핑크 튤립
이 컬러를 같이 사용해 줄 거거든요. 뽀용한 발레리나 핑크 컬러 컨실러 펜슬이에요. 이 컬러 아니더라도 집에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있으신 분들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눈 동공 밑에서부터 옅게 올려줘. 벌써 살아났죠? 근데 또 너무 허여멀건해 보여. 이때 이거 요 유명템이라 우리 미우들은 있을지도.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시어 누드. 지속력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너무 간편하고 애교살 살리기 너무 좋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너무 개꿀템이죠? 위에다가 싹 올리면 조금 더 애교살을 선명하게 해줄 수 있어. 또 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텁텁한 펄 말고 맑고 자갈처럼 올라오는 그런 투명한 펄이 좋은데 이때 요 에뛰드 룩앤마이 아이즈 단독 주연 안개꽃 요 섀도우 사용하면 괜찮더라고요. 요거 아니더라도 뭐 집에 있는 투명한 펄 같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좀 많이 덜어내서 눈두덩이 쪽에 깔아서 조금 밝혀주기. 살짝 펄감 주면 이쁘더라고요. 너무 글리터 같은 느낌은 안 바르고 싶어. 이거는 아이미 함경식 속눈썹 포이지. 아우 케이스가 질기다. 함경식 선생님이 아이미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속눈썹인데 이게 통 속눈썹이다? 가닥이 아니라서 이거 초보자 우리 화알못 미우들도 충분히 가능한 속눈썹이야. 이야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여기 생겼는데 이쪽까지 통 속눈썹이고 앞에 세 가닥은 가닥이에요. 가닥 속눈썹으로 앞까지 좀 추가하던지 말던지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통 속눈썹. 조심스럽게 잡고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통 속눈썹으로 샵에서 붙여준 것 같은 속눈썹을 표현할 수 있어. 대신 너무 각도가 이렇게 바짝 올라가지 않게 조절하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앞에 요 세 가닥, 세 가닥으로 제 눈 앞머리에 좀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샵에서 붙여준 속눈썹처럼 표현되죠? 이거 하얼못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오늘 아이라인은 메이블린의 신상 아이라이너. 얘 하이퍼샤프 색상이 일본어로 되어 있네? 더보기란 안에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물먹은 듯한 애쉬 브라운, 토프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입니다. 진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 이 쓰기 너무 좋은 아이라이너예요. 점막 라인 채워줄게요, 저는. 그리고 눈꼬리를 눈 모양 그대로 이렇게 빼주면 진짜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 생얼에 쓰기 좋은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화려하다. 페스티벌 그 자체잖아. 스포트라이트 차이가 다 가져갔네. 워터프루프의 아주 강력한 블랙 색상의 마스카라일 것 같지만 마스카라 픽서로 나온 앤데 이렇게 생얼카라라고 해서 좀 생얼에 쓰기도 좋고 투명한데 고정력이 좋아서 제가 이거 추천하고 싶었어요. 미샤가 하여간 마스카라는 좀 잘해. 근데 홍보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속눈썹 결 잡아주기. 그리고 마스카라 하면은 막 다크해지시는 분들도 요거 생얼카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놀이 그 블랙 영양제 있죠? 속눈썹 영양제. 그것도 요즘 핫해졌잖아요. 은근히 요런 연한 자연스러운 마스카라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로즈토프 색상 사용해서 눈 삼각존에 한 번 더 트여주듯이 밑트임도 한번 싹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 하겠습니다. 삼각존 일자로 트고 나서 언더라인 점막에 슥슥슥슥 똑같이 미샤 걸로 언덕 마스카라 해주기. 이렇게 언더 속눈썹의 존재감만 살짝 알리는 정도로 하고 자 이제 블러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러셔는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페이지 색상 가지고 왔는데 이거 네이밍에서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웜과 쿨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뉴트럴한 채도감이 살짝 있는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존 살짝 동공에서 옆으로 좀 빠진 위치 있죠. 광대로 갈수록 좀 사선으로 퍼뜨리기. 여기서 이렇게 퍼뜨리면 중안부 길어 보여서 안 돼요. 여기는 좀 모아놓기 이렇게. 이 컬러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해주는 게. 요즘 이런 게 또 유행하잖아. 컬러 이쁘다. 턱에도 살짝 이렇게 컬러감을 좀 이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볼 쪽에 이런 연보라 컬러를 좀 올려주시면 각연해져요. 아까 보여드린 연보라 블러셔인데 블러셔 발라놨잖아요. 주변을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레이어링 해줘서 퍼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뽀용해지는데 이게 실제로 봐야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채도 있는 블러셔가 좀 그 쨍한 느낌이 살짝 소프트해져요.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야 되나?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우리 어떤 미유가 저보고 눈썹 연하고 얇게 그리시는 게 더 이뻤다고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눈썹을 연하고 쟤는 얇게 그려볼게요. 내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메이크 브로우 팔레트 새로 나왔죠. 파우더 부분이 있어요. 파우더 부분으로 구석구석에 껴있는 유분감을 싹 걷어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눈썹 컬러를 올릴 때 좀 발색이 강하게 안 되거든요. 올려놓고 연한 컬러들 섞어서 눈썹 중앙에서부터 선이 아니라 면으로 컬러감을 채워준다는 느낌을 이렇게
브로우를 일단은 그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삐아 라스트 오토바이브로 펜슬 슬림 소프트 그레이 색상인데 얘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 펜슬로 좀 이렇게 구석구석 채워줘야지 빈 깡통 부분 이런 데가 채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제 눈썹 털이랑 이 브로우 색상이랑 좀 톤을 맞춰야 되잖아요. 롬앤의 아이브로우 카라인데 문그레이 컬러예요. 근데 얘가 되게 자연스러운 토프 색상인데 조금 더 획기가 도는 그레이 컬러거든요. 최대한 부드럽게 눈썹 컬러를 연출할 수 있는 브로우 카라인데 이게 일본에서 파는 제품이에요. 이런 컬러를 왜 한국에 안 들여보내주냐고. 롬앤은 이걸 한국에도 당장 내놔라! 이렇게 톤 맞춰주시면 물 빠져서 괜찮죠? 안 진해. 잘 그렸어. 다음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입술 라인이 너무 선명하면 청순하고 가련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연한 메이크업 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는 그 진한 오버립이 굉장히 크더라고. 안 어울려.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있죠? 제 입술 라인을 먼저 지워줄게. 저는 좀 선명한 편이거든요, 입술 라인이. 제 선명한 이 입술 라인을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비바이바닐라 발레리나라는 컬러의 오버립스틱인데 색깔이 되게 이렇게 청순하게 빠진 핑크 색상의 오버립스틱이에요. 너무 예쁘더라고. 입술 가운데 부분이랑 약간 입꼬리 위주로 이 스틱을 올려줄게요. 오늘의 립 조합인데 오늘 메인 컬러는 클리오의 데일리 모브라는 약간 미지근한 뽀용한 모브 컬러의 립입니다. 생얼립으로도 저는 추천하는 립이에요. 되게 뉴트럴하게 빠져서 생얼에도 괜찮더라고.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냅다 올리면 색깔이 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다 또 글로시함을 추가하면서 더 뽀용하게 청순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해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밤 꿀복숭아. 얘를 먼저 깔고 이런 좀 채도가 있는 글로우 립을 깔잖아요? 두 배 더 이쁘게 연출된다 그래야 되나? 꿀복숭아 컬러가 거의 컬러감이 없어요. 입술에 바르는 립밤 정도의 컬러감? 이렇게 좀 촉촉하게 연출하고 나면 데일리 모브 컬러로 형광등을 팍 켜주는 거지. 싹 올려주면은 조금 더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좀 더 청순하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세요. 청순한 립 조합이에요. 이거 진짜 추천. 마무리로 하이라이터로 조금 더 양감을 살려줄 건데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말랑반죽 컬러 클리오 신상 하이라이터인데 자연스러우면서도 빛을 착 받으면 엄청 예쁘게 연출되는 그런 하이라이터더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연출되는 하이라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저보고 이마필러 이상하다고 이마필러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냥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뱃속에 있을 때 누가 주먹으로 양옆을 쳤을 뿐이지 이렇게 해주는 병원 있으면 망해야 돼. 고소해야 돼 그건. 끝! 머리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우리 뮤들이 피드백 줬던 연한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저는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진한 메이크업 한 거보다 연한 메이크업 한 게 괜찮은 것 같아. 개만족! 아무튼 뮤들 피드백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메이크업 연한 메이크업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인상은 원래 강해서 오늘 나 좀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이런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색 조합 꼭 해봐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뮤들 말 많은 제이미폴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피드백 있다면 언제든지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우린 다음에도 만나요. 제발 안녕.